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 아침 7시 정도 오늘도 되었어요. 오늘은 새벽에 도둑비가 내렸나 봐요. 어제 낮에 2시경에 비가 조금 오기는 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 아이들을 다 털어주고 내려갔는데 민물을 다 털어주고 내려갔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와보니까,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이슬 아닌 이슬이 비가, 도둑비가 좀 내렸나 봐요. 살짝 쿵, 촉촉하게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옥상 바닥에도 조금 젖어 있고요. 자, 오늘은 저희 창 아이들, 작은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어제는 저쪽 편에 그래도 조금 큰 아이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자 시작합니다. 얘는 원종 레드 길바입니다. 이렇게 솜톱 끝이 보이시나요? 매력 있죠? 그다음에 이 아이는 라탐. 빨간색 라인이 너무 이쁘네요. 와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슬이 묻어서 그런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늘은. 얘는 흑장미. 흑장미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금 발현도 좀 됐고요. 흑장미는 금 발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흑장미는 보통 안에가 생장점 있는 부분이 좀 검은색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희 집 흑장미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요렇답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는 연꽃 마리아예요. 연꽃처럼 보이시나요? 연꽃 마리아 뿌리 없는 아이 구입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연꽃 마리아. 그다음에 이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아이고 아이고. 손이 걸렸다. 마디바인데요. 마디바가 작년부터 제가 키우는 아이였는데 올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죠. 겨울에 실내에서 웃자라서 올해 초에 옥상에 올라왔을 때 적심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7개월, 8개월 정도 큰 적심에서 이렇게 이두가 나왔고요. 이두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 저는 붉은색 창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게뭐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저희 남편이 그럽니다. 너무 이쁘고요. 이 아이는 치와와 금이에요. 치와와 금. 올 여름에 저희 집에 왔고요. 여기 이쪽 부분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 와서 조금 달궈진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 둘은 이름이 토스카나. 토스카나인데요. 같은 집에서 같이 구입을 했는데 얘하고 얘하고 조금 모양이 달라 보이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 같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고요. 자, 이 아이는 일본 신나이예요. 일본 신나이. 일본 신나이도 적심을 해버렸어요.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얘는 분질을 했고요. 얘는 분질을 한 거고 이두가 나왔다가 분질을 하고 너무 예쁘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삼두가 되었답니다. 일본 신나이. 그다음에
얘는 블루 서핑. 블루 서핑은 색감은 안 들어도 그래도 이게 색감 들은 겁니다. 자, 이렇게 블루 서핑. 그다음에 블랙 슈퍼클론입니다. 블랙 슈퍼클론. 와, 예쁘다. 현상입니다, 현상. 자,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고요. 피멍. 그다음에 이 아이는 블랙 슈퍼클론. 얘도 블랙 슈퍼클론이고, 얘도 방금 전에 이 아이도 블랙 슈퍼클론. 어떻게 이렇게 잡아볼까요? 같은 아이처럼 보이나요? 좀 비슷한 면도 있긴 하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6개가 마왕입니다. 마왕. 마왕 세트 6개 구입해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마왕도 같은 곳에서 구입을 했더라도 약간씩의 틀린 모습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연두색이 조금 진한 것 같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젤리 카시오피아. 젤리 카시오피아 샤벳. 너무 예쁘네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아마빌레예요. 아마빌레는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더 이뻐져야 될것 같아요. 아마빌레. 아마빌레도 은근 매력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콜로라타 아이스. 이 아이는 콜로라타 아이스. 저희 집에 온지 2년 가까이 돼갑니다. 백분이 살짝 뽀얗게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 봄에는 이 아이를 좀 적심을 해볼까 해서 뿌리를 다시 받아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브레이브 철아. 저도 은근히 철아 쪽을 좋아하더라고요. 철아도 이쁘고, 창도 이쁘고, 국민이도 이쁘고, 안 이쁜 게 없어요. 얘는 먼로 철아. 먼로 철아. 아, 이쁘다. 우리 이쁜이들 같이 구경하세요. 얘는 이름이 뭐였지? 아, 로네반스 철아. 이 아이가 저희 집 처음 1세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쁜 누다. 누다 두 포트 합식인데요. 더 이뻐지겠죠? 와. 누다 색감 좀 보세요. 그리고 얘는 로네반스 세포트 합식이고요. 얘는 소후렌 색감도 파스텔 톤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짙은 색보다는 파스텔도 이쁘더라고요. 얘는 바로 옆에 파스텔 철화가 있네요. 파스텔 철화도 이쁘게 물들었고요. 이 아이는 사라보니도 손톱 색깔이 와우. 자, 이렇게 봐보세요. 손톱 색깔 죽이죠. 완전 빨개 가지고 예뻐요. 그다음에 얘는 제비.
제비라는 아이고요. 오케이. 상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 아이 보여드려야겠다. 루돌프. 루돌프도 저희 집에서 많이 달궈졌어요. 왁스. 기립적성. 이 아이도 홍상생술. 홍상생술. 얘는 피가르입니다, 피가르. 와, 피가르. 이 아이도 1세대, 저희 집 1세대 아이.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레드핑클이야, 레드핑클. 레드핑클인데,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레드 색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몰개인이랍니다. 몰개인. 손톱 끝이 검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여기 일본 신나이가 또 있고요. 일본 신나이가 대품이었는데 아이들도 몇개 품고 있고요. 올 초에 물음병이 왔어요. 그래서 모주는 죽었고요. 달고 있던 새끼들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머큐리, 환연 머큐리인데요. 이쁘죠? 이 아이도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많이 저희 집에 아가로 왔다가 커지고 있어요. 커가고 있는 겁니다. 머큐리입니다. 원종 에보니도 무탈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짜자자자자자잔.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소개 오늘 소개 옥상 다육 소개 3탄인 것 같아요. 자, 3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